네,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 세 번째에 해당하는 첨단 생명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졸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저와 함께 잘 따라가면서 제가 정리해주는 내용들 잘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 과목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낯선 단어들,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낯선 단어에 대한 좀 정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3장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첨단 생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이 생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목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한 설명서가 필요하겠죠. 그 설명서. 근데 이 생명 기술에 해당하는 설명서는 바로 이제 생명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명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낸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사람이 필요한 실제 생활에 좀 필요한 어떤 제품, 서비스 형태를 개발하는 학문인 거죠. 첨단 생명 기술 지금 두 가지 사례를 기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 먹거리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 축산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축산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더러 또 기후위기로 이각 나라에서 재배하던 작물들의 어떤 영향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곤충을 비롯해가지고 뭐 배양육,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 기술이 각광받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이 기사는 인공지능. 이미 4, 5년 전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MRI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을 할 텐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지 분류했었던 인공지능 그 실습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픈 몸을 찍은 사진을 인공지능에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이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진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 사람이 질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는 거죠. 물론 인공지능 전에는 인간 의사들이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사진을 보고, 여기에 뭐 약간 좀 흐릿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조금 뭐 어떤 질병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똑같이 인공지능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 뭐 소위 말하는 DNA,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해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생명 기술이다. 그래서 생명 기술에서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 두 가지는 바로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 바로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건강한 삶, 의료공학. 팔이 다친 사람,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의수, 가짜 팔, 하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줄수 있을까? 그러니까 삶을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는 학문이 바로 생명공학, 생명기술입니다. 자, 밑으로 바로 내려오면 다음 장에 첨단 생명기술로 인류의 식량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명공학 작물, 식물 공장, 배양육 등이 바로 이렇게 첨단 생명 기술을 활용해서 인류의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명공학 작물은 소위 말하여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인간에게 좀더 유리한 형태로, 뭐, 열매가 하나 열리던 것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열매를 세 개, 네 개로 어떤 질병에 아주 취약했었던 생명체가, 작물이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가지고 뭐더 강해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추위에 약했던 작물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추위에 강한 작물로 이렇게 즉 인간에게 더큰 혜택을 줄수 있도록 개량된 작물, 개량하는 작업, 생명공학이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건 생명공학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초제 저항 작물, 해충 저항 작물, 가뭄 저항 작물, 비타민과 백신 등을 함유한 영양 강화 작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명공학 작물을 만드는 방법은 아그로박테리움 방법, 유전자 총 방법이 있는데, 말고도 세포 융합 기술, 또 유전자 편집 기술, 핵이식 기술이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포 융합 기술은 토마토와 감자,
식물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식물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게 하는, 즉 감자의 세포와 토마토의 세포를 합쳐서 융합된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배양한 다음에 심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 세포가, 그러니까 이 특정한 작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는다. 근데 그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어떤 이 특정자의 유전자 구조에 있었다 하면 그 유전자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임정희 선생님하고 생명과학 시간에 지금 염기 서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들을 자르고 조작하는,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예, 조작하는 것을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고요. 핵이식 기술은 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세포에 있는 그 핵을 채취해서 이것을 어미, 난자로부터 이식해가지고 다른 대리모에 이식해서 이 아이가, 이 대리모가 출산한 것이 A, 첫 번째 체세포를 채취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주라기 공원 이런 옛날 구시대 영화를 좀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공룡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기술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었던 모기를 이제 발견하고 그 모기의 피에서부터 그 공룡의 유전자 DNA 구조를 계속 복제하는, 이것을 이제 다른 이제 현재 생명체에 이제 이식해가지고 그거를 출산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아그로박테리움과 유전자 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종류가 있다. 아그로박테리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기생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식물 세포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유전자 뽕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변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종류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생명공학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분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생명공학 작물의 좀 안전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좀 GMO라고 해서 그 생명공학 이 유전자를 바꾼 식물들이 과연 인간에게 해로울까, 좋을까와 같은 좀 그런 부분들이 논란에 아직 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식물 공장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토양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뭐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적절한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 거꾸로 얘기했네요.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시설이 얼마나 될까?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처럼 물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사실은 식물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 과거에 비닐하우스처럼, 근데 비닐하우스가 조금 더 훨씬 더 발전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안에, 아 죄송해요. 좀 다루는 게 어설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안에 습도와 빛과 온도, 이런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필요로 한 이산화탄소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트에 가도 여러분 이렇게 식물 공장에서 판매가 되어 온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수경 재배의 형태로, 수경, 바닥에 물을 두고 선반에 이렇게 재배하는 것, 이런 형태로 좀 형태의 식물을 갖고 나가는 것을 식물 공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공장의 어떤 유형과 사례는 이렇게 있는데요. 수직 농장, 친환경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땅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생산량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배양육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축을 기르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너지 소비량에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의 의미인데요. 특히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양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보면 소의 근육에서 세포를 분리해서 그 세포를 잘 키워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인위적인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듯이 이 소라든지 돼지에서 얻은 이 근육에서 얻은 세포를 이렇게 잘 키워나가는 방식이 바로 배양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양육과 관련돼서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이 되어서 어미소의 배에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소태아를 이제 인위적으로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아직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소, 해결되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식량난이 중요한 것은 인구수가 그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지만 그 급증한 인구수를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땅과 우리의 자원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유전자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식물들, 작물들이 좀 더 강하게 그러면서도 좀 열매도 많이 내리는 그런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유전자 총을 이용하거나 세포를 융합하거나 핵이식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생명공학 작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을 척박한 환경에 자랄 수 없는 식물들이 조금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환경에서 통제받아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식물 공장. 근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스마트 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SMART, 팜, farm 할 때 팜이에요. 스마트 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양육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전과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걸 먹었을 때 안전할까? 물론 아직 연구로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많은 사람들에서 늘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첨단 생명의료기술과 원격의료, 이 생명의료기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줄,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면서 사실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구뿐만 아니라 고령화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만큼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의사들을 배출해내서 막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한계가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 낙후된 지역, 도서 지역, 산과 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 고품질의 어떤 의료 소비를 못 누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그거를 원격, 그러니까 현재의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극복해 나가는 방향을 바로 의료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인구수 저출산의 문제에 접어들어서 사실 수혈, 피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해서 로봇을 활용한 첨단 생명의료기술은 최대한 사람의 몸을 개복, 열어가지고 뭐 피를 많이 흘리는 방식의 수술보다는 로봇을 이용해서 몸에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그 로봇이 들어가서 아픈 부위만 혹은 문제가 있는 부위만 빠르게 수술해서 네, 치료하는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 활용 분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앞으로 좀 의료 시장이 커질 것 같고 특히 의료 로봇에서 수술 로봇, 시뮬레이터 로봇, JR 로봇이 있는데 수술 로봇이 우리 의사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피는 적게 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로봇은 이제 수술을 의사가 할 때 모든 환자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상의 환경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용도, JR 로봇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 그대로 나온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 고령화 사회고 저출산,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고 인구 급감과 절벽의 문제 속에서 수혈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부족하고 그럼 피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 현장에서는 피를 많이 보는 수술은 조금 이제 기피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봇을 활용한 분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의료 로봇의 사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최근에 보면 전쟁을 겪은 뭐 시리아라든지 전쟁을 겪은 나라들에 있어서 우리 어린 소녀나 어린 친구들이 좀 손이라든지 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의수 같은 거를 조금 만드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의수. 근데 의수가 보면은 요즘은 또 뇌공학과 연결되어서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과거에는 뇌파보다는 나머지 살아있는 근육들과 이런 신경세포를 이렇게 이런 미세한 걸 이용해서 팔을 움직였다면 요즘은 이 뇌파로 움직이는 형태의 이런 기술들이 좀 계속 발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생명공학 중에서도 의료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에서도 인공지능, 지금 이두 화면이 환자의 지금 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가천대학교 길병원인 거거든요. 가천대 길병원에서의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알고리즘 사용해서 이 환자가 암인지 아닌지 환자의 그 단면 MRI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의사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협동으로 지금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의료와는 좀 관련이 없는 사진이지만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인간과 협업하면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챗GPT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부분에 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의료는 원격 의료, 원격, 멀리, 거리가 멀리 있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네, 그 환자를 좀 대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비대면 진료가 많이 확산되면서 여러분 어플 중에서도 마이닥터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닥터 어플에 내가 어떤 질병을 안고 있고 좀 이런 내용들을 올리게 되면 그 마이닥터라는 어플 안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처방도 직접 그러니까 어플로 받고 그 다음에 처방받은 그 약도 택배로 받고 하는 서비스도 좀막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좀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이라고 뭐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현실의 이 제한과 한계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원격으로 진료를 받아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아가는 이렇게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가 나오는데 웨어러블 장치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뭐 애플워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건데 이걸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어플, 헬스케어 장비들. 이렇게 다양한 헬스케어 어플과 앱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애플워치 가지고 시간 재고, 심장 박동수 재고, 요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좀더 나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디지털 치료법. 이렇게. 실제로 우리 가끔씩 뉴스에 언급이 되죠. 애플워치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정돼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시스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환자가 측정하면 이것이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고 그 플랫폼에서 올리면 의사 그걸 확인해 보고 의료 확인해 보고 이제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이런 스마트 기기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생명공학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질병을 걸리지 않아도 예방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과 어떻게 융합할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생명체들의 어떤 작동 원리를 생명과학을 통해서 분석하고 발견했다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할까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공학과 관련돼서 좀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선택 과목 할때 공학 1반을 좀더 선택하시면 선생님이랑 수업 때 각자의 진로에 맞는 분야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업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수송기술 분야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